부작 서버의 어느 한 유저분께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울컥합니다. 안녕하세요, 땡겨님. 방송에 있어 땡겨님의 오랜 고심이셨던 안구건조증과 눈의 피로를 덜어드리고자 작은 마음의 선물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당근즙이랑 그 다음에 그 눈 영양제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부디 이 아이들이 해태 서버에서의 거상 이막을 여시는 땡겨님의 근심을 더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와, 글도 너무 잘 쓰시는데. 선물만 달랑 보내기는 못내 아쉬워 짧게 편지를 몇자 적어봤는데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적자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뒤에 가면 막 다 욕밖에 없는 거 아니죠? 아니 혹시나 중간에 막 뒤에 이 씨부레 자신 뭐 너네 뭐 이런 거 아니지? 하지만 소속과 신원부터 밝히는 게 예의라고 먼저 짧게 재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작 서버에서 거상을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유튜브에선 수분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잠깐만 나 이거 노래 조금만 나중에 틀어줄게. 하루에 미안해. 지금 굉장히 좀 감동적인 순간이라서 좀만 이따 틀어줄게. 하루 5,000원 고마워. 수분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꼬박꼬박 매주 평일 저녁 7시마다 땡겨님의 보이는 라디오를 화면 자체 저 보이는 라디오 아니고 저 거상 방송인데요. 종합게임 방송인데 화면 자체에 켜놓고 거상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땡겨님께서 막 복귀하셨을 무렵인 2017년 2월의 진캐명캐 참가자 이기도 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굉장히 많은 우리 캐릭터를 봤기 때문에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 기억났어 군대 얘기하니까 기억났어 기억났습니다. 준비해서 전역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준비한 진캐명캐였는데 증명이 관건이라 생각하여 300장 가까이 된 스샷을 일일이 선별하고 기억났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리했던 그때 기억이 선합니다. 사실 그때 미처 밝히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제가 그런 레벨업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천둥새도 잡지 못한 처지였기 때문으로 시호충장의 레벨업을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하던 중에 이 무기를 실험 대상으로 삼다가 마침 고안해낸 방식이 그것이었습니다. 해서 필히 시호충장의 한타 데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본캐 민첩사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평타 막타쳐가 시호충장 200렙 찍으신 분 그분 그때 방송 대박났죠. 민첩성을 조절하느라 흑요석가락지까지 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이분이 제가 그때 좀 막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많이 힘들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방송도 좀 자주 쉬고 막 눈도 좀 많이 안 좋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방송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청률이 잘 안 나오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우리 수부님 같은 경우는 이분은 그때 진캐명캐 나오셔가지고 시청률 동시 시청자 수가 그때도 한 700분 가량 그렇게 시청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그때 저한테. 그때 막 컨텐츠 준비하기도 되게 힘들고 막 눈 아프고 각막 찢어지고 막 이런 식이라서.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알리 만무했던 몇몇 분들이 채팅창으로 고통을 즐기는 취향이 있냐고까지 여쭤보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물론 이제는 다 추억이 되었지만요. 자, 참 뭔가 좀 뭉클하네요. 제가 1년 전에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것은 추억팔이라든가 아름다웠던 그때의 기억을 그때 그렇게 그 진캐명캐를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그렇게 많이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아 방송은 대박이 났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를 보고 따라하지 마시라고 변태 같다고 그렇게 말한 기억이 난데 아무튼 끄집어내볼까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땡겨님께 작은 마음의 선물을 보내게 된 뿌리가 사실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염라대왕 막타사냥으로 간신히 시호충장에 겸치 20억을 맞춘 상태였고 마지막 태양까기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저는 땡겨님께 부탁을 드렸었고 명불허전이셨던 땡겨님께서는 스베누를 넘어가고 뭐야 이거 한 장에 반이 다 스베누 얘기네. 아씨 넘어갈 수도 없네. 스베누를 안겨주셨었죠. 흐흐흐 점점점
사실 그때 이거 저희 팬레터 맞죠? 어. 사실 그때 제가 노렸던 게 공들인 것도 있는데 태양갑옷은 바라지도 않으니 부디 태투만 나와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었죠.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땡겨리께 자신의 벵골 여우의 뚝배기를 보호해주고 있던 태왕투구를 꺼내서 제 시호충장에 씌워준 것이었죠. 제가요. 제가 그랬다고요. 근데 뭐 저는 하도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제 소원을 이뤄준 분은 암흑의산실 형님이다. 야메고로 스님도 아니고 쪼펑아이 스님도 허이자 도사님도 아닌 땡겨님이셨던 겁니다. 이런 게 나와야지. 그렇지. 그때 저는 땡겨님께서 보여주신 대인배 클라스의 대인배 정도가 아니고 초대인배, 슈퍼대인배. 와 말도 안 되지. 나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거상에 있어서 정말 축복인 거예요. 대인배 클라스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땡겨님께서는 제게 있어 산타클로스와도 같은 존재. 산타클로스의 아버지 할아버지 격인 그런 존재. 제가 해서 언젠가는 나도 오늘 받은 선물, 제게는 정말 기태셋을 제외한 첫 부위였습니다. 에 대한 보답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가 이제서야 그것을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작은 담례가 결코 위에서 땡겨님께 받은 그것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거상의 중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특히 거상이 아직 많이 어려울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주된 관심으로 두는 독특한 게임 철학을 갖고 있는 땡겨님께 전국을 찔렸네요. 보내는 제 작은 마음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흔히 초보자들이라고 칭하는 이들을 돕는 것에 있어서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 수부님께서 다른 유저를 도우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럼 난리 난 상황이었죠. 제가 거상을 막 시작했을 무렵에는 기린이나 흉수는커녕 무료장수 증서는 물론 2차 장수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복진에 500마리를 잡아오면 단카이 갑주를 주고 비오투구를 얻기에 대장반달 999마리. 하... 독진에 1500마리. 와 씨, 말도 안 돼. 진짜 이순신 기공신포 독진에 1500마리씩 잡고 그랬는데 2000마리씩 막. 999마리를 잡아야 했던, 또 그렇게 완료한 퀘스트를 지금처럼 임무수행원에게 바로 이동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뚜벅이로 걸어서 클리어해야만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죠. 어마어마해. 진짜 독진에 퀘스트 하나만 하루에 3시간씩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 해서 지금의 거상이 어렵다는 초보분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땡겨님을 바라보며 저의 그런 인식은 조금씩 변화해갔습니다. 땡겨님께서 거상을 플레이하고 방송하시는 초점은 대개 초보분들에게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땡겨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한 데 주된 발판이 되었고 땡겨님께서 그런 초보분들을 먼저 배려하는 방송이 땡겨라는 방송인이 갖는 의미라든가 본인이 표방하는 고유한 색깔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땡겨님의 그런 마인드와 행동이 거상 내 많은 고수 유저들에게 귀감이 되고 초보분들에게는 갑자기 왜 마이크가 안 나와? 초보분들에게는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주셨으며 실제 거상이라는 게임의 인지도와 유저수의 증가에도 분명한 영향을 주었다는 부분이겠죠. 특히 이번 해태 서버 이전을 통해서 거상 내 유저가 적은 서버 중 한 곳을 흥분? 이게 아닌데 뭐라고 써 있는 거지 이게? 거상이 유저가 적은 서버 중 한 곳을 흥자는 보이는데 그 다음 자가 안 보여. 흥분시켜 보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이제는 초보분들을 흥분한 것 같다고. 초보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맨 앞자가 흥이에요. 단어 앞자가 흥, 그 다음 게 안 보여. 흥분. 보다 부드럽고 호의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땡겨님은 그런 면에 제게 많은 영향을 준 분이십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쓰는 수분이란 닉네임도 1년 전에 방송에서 땡겨님께 저를 부르실 때 제 이름의 마지막 한 글자 뒤에 분이라는 존칭을 붙여서 부르셨던 것에서 따온 것입니다. 저는 아직 주작 서버에서 이룰 것이 있어 함께 해태 서버로 넘어가진 못하겠지만
부디 그곳에서도 건승하시기를 저 또한 기원하겠습니다. 훈련 상담 계획을 비롯해서 해태 서버에 문을 깁니다. 빕니다. 땡겨님, 이제 그만 글을 마칠까 했는데. 사랑하는 사랑하는 온곡 초등학교 여러분 마칠까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땡겨님의 편에 서고 언제나 응원을 보내는 것은 땡겨님께서는 다른 BJ분들과 조금 다르게 인간미라는 부분을 잘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인절미 아니고 인간미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히 말할 줄 아는 것,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나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것, 즉 가식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요소들을 한 대목과 인간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인절미 아니고 인간미. 화면 뒤로 검은색 백팩과 작은 수납장, 이불 두 채와 베개 한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던 소박한 시절의 땡겨님은 아직까지도 저 개인적으로 가장 정겹게 느끼는 이유도 그 부분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비록 지금은 크게 내세울 것이 없지만 언제나 꿈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씩 자신의 빈 공간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이셨습니다. 땡겨님, 혹 지금의 자신 1년 전 자신에 비해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했는가 궁금해질 때면 작년 이맘때 방송화면의 뒷배경과 지금 땡겨님 방송화면의 뒷배경을 비교해보세요. 화장실에서 방송하던 때가 있었죠. 세계는 그 차이가 단순한 생활 여력, 인지도의 차이가 아니라 꿈을 향해 나아간 땡겨님이 서 계시는 지점의 차이이자 진정한 꿈을 위해서 인간미 있는 사람이 일을 이렇게 시킨다고요? 조용하시고요. 여러분, 저는 납치되어 있습니다. 닥치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왜 이거 안 꺼져? 자, 꿈을 향해 나아간 땡겨님 서 계시는 지점의 차이이자 진정 꿈,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레벨업 하고 있어, 됐어? 오늘 해서 하여간 지국차 200년 못 지금 잠 못 자 오늘. 진정한 꿈을 위해서 조금씩 전진해 나가 과정상의 공백이 메워지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이렇다 할 만큼 가진 것이 없던 시절 천천히 꿈을 향해 나아가던 그때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상황이 사람을 바꾼다고들 하지만 설사 모습은 변할지라도 지금의 마음만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땡겨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깜빡이도 안 켜시고 100원 감사합니다. 아, 우리 판썸님 또 멸문서 100개 선물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판썸님. 좀 이따가 인사 하러 가겠습니다. 이것만 다 읽고. 상황이 사람을 바꾼다고들 하지만 설사 모습은 변할지라도 지금의 마음만 언제나 변하지 않는 땡겨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그리고 땡겨님이 줄곧 말씀하셨던 인생의 마지막 꿈, 진실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어느 곳에서건 강지수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인연 오래도록 추억하겠습니다. 더불어 주작 서버에서의 BJ 땡겨 또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슬퍼하진 않겠습니다. 이별은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인연의 시작일 테니까요. 안녕, say goodbye. 2018년도 1월 19일. 이렇게 또 써주셨네요.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추신, 한라봉 당근즙이 하나에 100ml인데 3-4개 정도 뜯어서 방송하실 때 함께 드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먹겠습니다. 선물에 대한 답례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기가 땡겨님을 주작섭을 떠나는 시기와 맞물려 버렸네요. 혹시 이 편지를 보시고 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신다면 방송에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주작섭을 떠나기 전 의미 있는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느낀 거지만 땡겨님께 보내는 편지라는 컨텐츠가 생기는 것도 재밌겠네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 땡겨방송 시청자 우리 수부님께서 주작섭 유저 수부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부님. 아, 뭔가 진짜 마음이 이렇게 또 짠할 수가 없어요. 깜빡이도 안 켜시고 30개 감사합니다. 유달걀도 별명 30개 고맙습니다. 리지님 초콜릿 5개. 또 스티커 한 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부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